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에 앉으면 신경 쓰이겠어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혹은 Would you mind if I sit it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명심해 라는 표현이었죠? 네, keep it in mind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위해와 같이 한 단어와 다른 요소들을 이어주는 풀 역할을 하는 전치사의 다양한 종류와 활용법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나는 편지를 썼어 너에게 선물 너를 위한과 같은 너라는 단어를 문장 혹은 다른 단어와 연결할 때 풀처럼 쓸 수 있는 전치사에 대해 학습하려고 해요. 전치사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하나의 단어 앞, 즉 전에부터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품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말에는 너를 위해처럼 무엇무엇을 위해라는 말이 너라는 단어 어디에 붙나요? 네, 뒤, 즉 후에 붙는 후치사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무슨 치사라고요? 네,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위해에 해당하는 for라는 단어가 you for가 아닌 for you로 붙어요. 우리말과 영어 간 이러한 후, 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에는 위에 너를이 아닌 너를 위해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you for가 아닌 for you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치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for 무엇무엇을 위해 동안 to 어디에게 쪽으로 from 어디어디로부터 in 안에, with, 함께, without, 없이, on, 위에, under, 아래, of, 의, at, 에서 이외에도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를 다루고 앞으로 강의에서 새로운 전치사가 등장하는 경우 그때그때 더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여러분들이 호텔 방에 투숙 중인데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프론트에 전화를 해요. 제 방 안에는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Wi-Fi is not working. 내 방 안에서 My room in이 아닌 In my room을 덧붙여 Wi-Fi is not working in my room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저는 공항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나는 있다 I'm on my way 공항에 to the airport I'm on my way to the airport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총정리해 볼까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네, 다양한 단어들을 붙여주는 풀 역할을 하는 전치사다. 전치사는 말 그대로 붙여줄 단어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한다? 네, 전, 즉 붙여줄 명사 단어 앞에 위치시킨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알려드린 전치사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전치사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호텔에서 제 방을 위한 엑스트라 베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Can I have an extra bed? 내 방을 위해 for my room을 덧붙여 Can I have an extra bed for my ro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저는 바다가 보이는 방을 원해요. I want a room, 오션 뷰와 함께하는 with an ocean view. I'd like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세 번째, 내일 아침 6시에 모닝콜을 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me a wake-up call 6시에 at 6? 내일 아침 tomorrow morning을 붙여 Could you give me a wake-up call at 6 tomorrow morn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에 온수가 안 나와요. There is no hot water. 내 방 안에 in my room. There's no hot water in my roo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여기 주변에 ATM 기계가 있나요? 무엇무엇가 있다 라는 표현은 있는 대상의 개수에 따라 한 개면 there is, 여러 개면 there are를 사용하거든요. 질문임으로 동사를 앞으로 끌어와 is there an ATM machine? 여기 주변에 around here? 를 붙여 is there an ATM machine around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는 서귀포 버스 터미널 가는 티켓을 원해요. I need a ticket 서귀포 버스 터미널로 to 서귀포 버스 터미널. I need a ticket to 서귀포 버스 터미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some problem in my room. I am on my way to the airport.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명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에 들려 유명 버거를 주문하려고 해요. 식당 근처에 가니 긴 줄이 있어 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줄은 무엇을 위한 줄인가요? 그래서 줄에 서 있던 사람이 We are standing in line to order food. 우리는 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줄 서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물어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드디어 주문할 차례가 왔는데 양파는 매워서 먹지를 못해 여러분이 직원에게 양파 없이 부탁합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해 보시고요. 직원이 오케이 라고 얘기한 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For here or to go? 여기를 위한 음식인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기 위한 건가요? 이에 대한 답으로 여기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새로운 표현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Bye bye. See you soon.